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4일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2부는 크루드오일 모의 투자로 여러분들 같이 분봉 매매 한번 또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실전 투자를 멈추고 저 모의 투자 중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투자하던 도중에 멈추고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한 잠시 숨고르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법 오랜 기간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좀 더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 덕특해가 분봉매매 많이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생소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전에 거의 적용 안 해본 분들도 계실 테고 최근에 닥터K가 이야기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관심 가져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주식이나 선물이나 똑같다. 파는 거 먼저 있는 것만 다르다. 그리고 만기일 있는 것만 좀 다르다. 자 그런 차이만 좀 있지 매매하는 데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름값이 랠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란 경제 제재 들어가면 어쩌고 저쩌고도 있고 지금 그런 것 배제하고도 닥터K는 오히려 적어도 2018년 동안에는 하락하기보다는 좀 상승 추세로 계속 100달러 인근까지 좀 가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전고점 라인인 72.53이 단기 지지권이긴 하나 이격이 너무 크다. 만약에 툭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식으로 따지면 은봉으로 자 매도해야 된다 1번 아니다 그냥 있으면 된다 2번 이렇게 크게 은봉 떨어지면 올선 깨는 은봉 떨어지면 이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3거든요 자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한 120m에 있어요 자 한번 남겨 보십시오 깨 던져야 됩니다 이것을 최근에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 지우입니다 그 전에 이런 부분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너무 잘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고 이것이 만약에 간단한 일봉이라 치면 던지고 이렇게 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기간도 지금 벌써 며칠입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략 9일 올랐어요. 그러면 조정을 적어도 한 4, 5일 정도 스무스하게 받아주고 이평선 딱 올라오면 지지가 어느 정도 될 거거든요. 거기에서 매수해야지 하루 푹 빠졌다고 좀 빠졌다고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신 분들은 닥터K 방송 많이 들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여기 39만 치기 전에 이전에 가격에 보면 여기 37만원인가에서 푹 빠진 데 있어요 37만원대에서 빠진 적 있습니다 10% 거기서 사가격 한다고요 자꾸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눌림목 주고 반등 나올 때 따라가지 말자 그랬고 그 이평선 올라오잖아요 이거 깨지면 25만원도 간다 그거 적중했거든요 정확하게 적중했어요 나는 25만원 사보겠다. 그리고 30만원까지 노려보겠다. 2, 3일 안에 20% 먹는 거 보여주겠다. 그게 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고요. 방송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큰 상승 중에 이격이 크니까 하방으로 좀 보고 싶다. 자, 30분 봉도 자, 위에 이평선들 다 지금 밑에 받치고 있는 이평선 하나 빼고 240일 빼고 위로 올라가면 다 저항권이다. 그래서 저는 매도 진입할 겁니다. 짧게는 5분봉, 1분봉이 이제 밑으로 깨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권은 여기다 74달러 위에는 좀 저항권이고 여기 73달러 초반 못 지키면 밑으로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올라가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자, 여기 못 지키면 밑으로 여기까지 밀린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5분 봉으로 또 이렇게 세팅하고요. 조금 더 긴 추세는 이렇게 보고. 자, 더 단기는 1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장 시작하고 제법 한 30분은 지켜봐야 된다. 근데 뭐 여러분하고 30분까지 지켜볼 시간은 없으니까. 일단 추세 파악되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요. 자, 여러분들도 커피 한잔 밤이라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차 한잔 이렇게 가져오시고 천천히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야, 쟤 하고 있는 거 내 쳐다보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자,
내가 틀면 어떻게 한다. 그 마음속으로 같이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틀면 여기서 들어가겠는데, 어디서 들어가겠는데, 미리미리 시나리오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 하다 보면 미리미리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강하게 깨면 안 따라가겠어요. 부담스러워요. 지금 조금 반등 넣으면 73.80 이런데 3번 2번 정도 매도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기 인근은 확실히 지지대 맞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추세선을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 약간 전환됐으니까 이렇게 끌 수 있어요. 그 뭐하러 자꾸 껐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길게 보면 이렇게 끌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 뭐 올란지 안 올 것 같은데 일단 꺼놓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하게 이해되시죠? 나란하게 삐딱하지 말고 여기서도 끌 수 있거든요. 선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지저분합니다. 일단 끌까 말까 여기 나란하게 끄야 되겠어. 일단 그래도 대략 이런 식으로 하락 트렌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기 부위에 오면 지지권이다. 성현아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먹을 거 별로 없다. 부담스러워. 그래서 깨는 척하다 탁 들어올리잖아 지금 약간. 그지? 이거 패스 더 위에서 때린다. 일단 제가 비교적 예, 최성동님 반갑습니다. 비교적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도 아침에 밑으로 빠지려고 폼 잡는데 제가 그거 안 빠지고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아침에 시청 거의 다 하신 분들 계신데 이런 걸 워낙 많이 봐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맞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신데 제가 명예로운 제가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 손절이 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잘 한 방에 끝납니다 그냥. 여기서 음봉이 컸기 때문에 하방! 이러면서 매도 때린다고요. 메롱하고 들어올린 겁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비교적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적 횡보권이지 않습니까?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어그러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 자 비교적 긴 30분 봉은 아직까지 마지막 지지선 안 남겨있다. 이렇게 커브 슬슬 그리죠. 그러면 아직까지 조심해야 돼요. 완전 어그러진 거 아닙니다. 자 여기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 전환했는데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기 보면 이제 지지상대 좀 더 짧은 1분봉에 보이죠. 자, 비교적 여기가 저항대고 자 이런데 다 저항대예요. 여긴 비교적 지지대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놓는 겁니다. 위에 74.00 성현 빵빵은 지지나 저항의 역할 많이 한다 알고 있네. 참고해. 여기 가면 지지저항 역할 제법 많이 해. 지지되는 빵빵은 지키려고 많이 하고 저항받는 빵빵은 그거 뭐 안 넘기려고 노력 많이 한다. 내 소설인데 야 큰 손들이 뭐 73.77 지켜 뭐 이렇게 하겠냐? 74 지켜 73 밑으로는 보내지마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겠어. 그건 내 생각이야. 자 그래서 첫번째 매매 타이밍은 한 요정도에서 한번 보겠다. 73 정도 이런식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정도 추세 잡아놓고 이제 이기서 세밀하게 더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은 1분봉까지 할 필요는 크게 없어요. 5분봉 정도에서만 정확하게 좀 잡아내면 괜찮아요. 자 요게 애매하긴 한데 일단 하나 들어갑니다. 손절 그려놓고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맞으니까 일단 하나 더 추가합니다. 아, 체계도 딱 내려가면 좋은데. 자, 단기적으로 6권까지입니다 일단. 그러나 5분봉에서 마치고 내려가면 4권까지 열려있어요 일단.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목표치 왜 추세선 하단, 그리고 옆에 아까 지지권 이거 하나 뺍니다 일단.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몸풀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내가 엄청 깨지고 다 익힌 거다. 고마워 할런지 몰라도 고마워 해야 된다. 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르쳐주고 있다. 성현 진짜야. 뭐 남겨두고 이런 거 없어. 전부 다 가르쳐준 거야. 다만 말할 시간이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할 시간이 없었으면 없었지. 일단 가볍게 입질 성공. 자, 다른 분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다른 BJ 중에 해외 선물하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돈 1,000만 원 가지고 한 계약만 줄기차게 해요. 한 계약만 보는 사람 지겹겠죠. 한 계약 해봤자 뭐 3만원 10만원 이렇게 뺏게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이렇게 별로 안 움직일 때는 또 까짓던 것도 만회하고 이러면. 근데 그분은 꾸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뭐 5개약 10개약 신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먹을 때 잘 먹죠. 한 방에 오링 납니다. 진짜입니다. 아마 유튜브에 많이 떠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이기는 줄 알아요? 한 개 아까 천천히 5만원 7만원 3만원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이 나중에 결국 살아남아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깨고 탁 내려가면 이제 밑으로 쬐금 나오는데 요게 걸린다. 요거 성현아 알겠나? 다른 분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이평, 이 볼린저 밴드 쬐금 역할을 하거든요. 이 보십시오. 삐져나와도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나 어느 순간 줄줄줄줄 흐르면서 내려가긴 한데 밑에 좀 지지권도 있고 하니까 그냥 짧게 끊는 겁니다. 한 2분도 안 돼가지고 지금 26,000원이잖아요. 그죠? 물론 2분도 안 돼가 몇십만 꺼놓은 경우도 있는데 입질을 했습니다. 입질 몸풀기. 세희님 반갑습니다. 이야 우후. 저희 방에 좋은 사람들 참 많아요. 지금 채팅방 회원들 한 절반 계신 것 같은데 원식님도 반갑습니다. 야 이거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쫓아갔는데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좀 쫓아갔어 확실히. 매수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안 따라간 게 맞는데, 이게 여러분들 한번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일본봉 여러분들 주식할 땐 보지 말한 겁니다. 여기서 5분봉에서 까지는 것 같아도 1분봉에서 야 이거 절단이다, 이거 청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손절하고 다시 방향 전환으로 따라갔어요. 자, 1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야, 진짜 급하게 들어올리네. 성현, 그러니까 이렇게 볼린지 밴드 하단 조심해라. 내가 조심해라 해놨고 내가 욕심냈어. 이 5분봉에서 밑에 쳐질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한 양봉으로 거래량 빡세우면서 지금 돌파시도 나오죠? 눌림목 주면 이제 매수 들어갈 겁니다. 이 눌림목 주면 세이님 괜찮습니다. 세이님 뭐 잘 하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자, 천천히 가시겠다 이야기했고, 든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연령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어머니와 같은 그런 뒷배경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마음이 더 푸근하잖아요, 아무래도 남자보다. 든든한 그 뒷배경이다 생각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올라가네. 근데 와, 이거 고민되는데, 일단 너무 쫓아가지 않고 80 오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진짜 고민되네 이거. 아, 참자 올라가던 데까지다 이거. 아까 한번 챙겨 먹긴 먹었는데 잘못하면 토해내거든 이거. 아, 너무 세다. 일단 따라갑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눌리면 한번 더 들어갈게요 여기. 엑스하면서 빵 하대. 아유, 지금 너무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아까 잠깐 봤어요. 봤죠? 이게 경험과 노하우의 사태. 참 기가 차서 진짜. 물론 그 사람도 쇼맨십으로 제가 아침에 방송 틀고 뭐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재미삼아. 여러분들 지루하잖아요. 한 번씩 그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아, 그래서 전 다른 사람 잘 안 까긴 안 깝니다. 근데 너무 좀 도가 지나친 부분도 있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 큰일 났다. 근데 그건 그런데. 분할 매수 어떻게 하느냐. 돌파할 조짐도 보이고, 그래서 나눠서 지금 한 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여기 밀려도 하나 더 살 겁니다. 일단 야, 초반에 너무 바로 로스컷 당해가지고, 야, 내가 빨리 안 끊었으면 진짜 아까 매틱 20틱 끊어놨으니까 손실 더 컸었어. 바로 끊어버렸다 진짜. 올라가려고 펌 삐쩍삐쩍 잡지. 일단 한 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붕 뛰면 올라가거든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돌아설 겁니다 이제. 형님들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도 많이 보고 계신데. 깨지고 이러면 쪽팔리잖아요. 제가 지금 모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보다 더 긴장감 쫄깃쫄깃해요.
돈 안 꼬는 대신 명예를 잃잖아요, 그죠? 아, 똥손이네. 이랬다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정인 15명. 야, 지우야, 내그 마이너스 까진 거 올릴 때 얼마나 진짜 부끄러운 줄 아냐? 근데 올렸다. 어? 뭐 변명이 무슨 필요가 있냐? 변명 안 한다 진짜. 변명 필요 없어 그냥. 아 근데 잘해야 되는데 지금. 야, 이 웃고 농담할 때는 아닌데 지금 현재. 아. 야, 오늘 이거 안 맞으면 내가 오늘 깨질 것 같다 아무래도. 밑으로 이게 탁 빠지는 거 한번 안 돼가지고 나가리. 올라가는 거 이거 안 돼가 나가리 하면 진짜 오늘 좀 힘들거든. 내가 최고 약점 구간이 이거야. 왜냐하면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 이게 최고 약점이야.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깨고 내려오면 하락 방향으로 베팅을 하거든요. 제주 기법이 추세 매매예요. 이러면 여기 박스권에서 메롱하고 들어올리죠. 이거 돌파하면 또 따라가야 돼. 이렇게 돌파하려면 따라가야 돼. 왜? 이 추세 돌파하고 갈것 같으니까. 여기서 또 밀려버리면 메롱하면서 당하면 몇번 당하면 별거 없는데 여기 안에서 막 엄청 깨진다. 지우야, 오늘 안 바쁘냐? 아. 그렇지. 그거 다 맞으면 뭐 너무 쉽잖아. 근데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추세 매매는 분명히 박스권에서 약점이 있거든. 깨지고 하다가 붕 띄우잖아. 그것도 만에 다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예를 들어 이게 한 1봉쯤 된다 치자. 여기서 깨지다가 붕 띄우면 까진 거다 만에 한다니까. 이거 만약에 지금 까지고 있는데 이거 한번 띄우면 이거 다 만에 다해한 번에. 그거 안 깨지려고 막 버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자. 90이니까 야 이거 진짜 손절 걸겠습니다. 일단 이거 뭐 20틱인데 20틱이면 금방 여기 한번 훅 흔들어 보면 손절이거든. 그래도 겁니다 일단.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지우야, 니 너무 웃긴다. 아, 이거 참. 몰래, 이거 봐봐라 하면 딱 보고 소리만 듣고 아유, 참. 알겠다. 그럼 내가 신호를 줄게. 지우야! 이렇게 부르면 봐. 야, 형님들, 아, 진짜, 체면 한번 살려주십시오. 진짜,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한번 여기서 들어가서 요 한번 챙겨 먹고 갈것 같아서 좀 쫓아갔는데 그 정도는 용인 되지 않습니까? 이평선 다 돌리려고 폼 잡는데 야 근데 페이크 한팍 주면 깨진다. 야 이거 진짜 조금만 높일게요. 이거 너무 그 자리에서는 인정하기가 좀 힘든 자리에 25시면 60이지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이 밑에 하단 때리면 아 근데 25팀 깨지면 한 80만 90만 원인데 야 큰일 난다 진짜 완전 아, 참. 이론대로라면, 그죠?
이렇게 양봉이 크게 돌파되고 거래가 섰으면 여기를 지지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좀 꼭대기 좀 쫓아가긴 갔어요. 솔직히 여기서 한 챙겨 먹은 게 있긴 있는데 마이너스권에서 쫓아간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지지권 맞아요. 일단 삐릭삐릭 하고 있죠. 일단 여기 다음에 여러분들은 주식 이렇게 놓으면 여기 사세요. 여기 사면 돼요. 포인트 드렸습니다. 갑시다. 위로 가야 돼.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하나는 좀 들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끊고.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체결돼 빨리. 안 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은 끝났고요. 이제 눌리면 매수로 또 볼 겁니다. 지우야, 플러스로 돌렸다. 성현아, 아까 빵빵이 저항한다 했다. 딱 가건 떨어지잖아. 이거 잘 봐야 돼. 진짜 이건 내가 경험해서 보는 거야. 지우야, 플러스를 일단 돌렸다. 이래야 재밌지 않습니까? 아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제가 하방으로 봤어요. 그거는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추세가 뭐 상방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실패하니까 잽싸게 끊었어요. 손절을 잘했어요. 그리고 잽싸게 상방으로 탔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돌아서면 엄청 갈 걸 알기 때문에 상방 들어가서 위에서 적당히 끊어먹고 조금 여기 올라갈 상황이 보여서 고점인지 알면서 하나 들어가고 밑에 눌리줄 때 들어가겠다 말씀드렸고 적당히 들어가고 여기 위에는 저항권이기 때문에 다다닥 틀고 나오면 손절 본 거 다 이렇게 손절했던 거 다 만회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저께 모양 분봉 모양하고 비슷하거든요. 10만 7천원권입니까? 티처 기어이야 있으면 여기에서 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분봉 매매 이제 조금씩 보시면 이제 나중에 많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러면 훨씬 도움돼요.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 돌려낸 거거든요. 그죠? 이평선들. 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아, 뚫고 간다. 일단.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내 거 아니야, 이거. 야, 저놈 세게 치고 가겠는데. 아. 그래서 이런 분봉 매매 잘 익혀 놓으시면 도움 많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 심리하고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는 여기서 매도 때린 애들이 못 견디고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이런 데서 딱 기다렸던 사람들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가 합치니까 여기인 건 로스컷 물량과 여기서 신규 매수 물량이 들어오니까 같이 팍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봐놓으시면 나중에 분봉 매매할 때 확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우 말 맞다나 이거 보다가 지우가 한 4일 이거 제대로 보다가 같이 보다가 거의 분봉 매매 같이 막 한 2, 3일째부터 같이 이제 막 하기 시작했는데 야 이거 보다가 어떻냐 이러니까 애기들 장난치는 것 같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떨어지네 아침에 그 청산하는 기준들 이거 떨어진 그런 거 떨어지면 청산 이렇게 같이 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청산하는 거예요. 청산. 우리 제가 말씀드린 시그널 매도 시그널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 청산. 이만큼 올랐고 이만큼 올라서 대충 올랐거든요. 자 여기서 청산. 한 이 정도 밀리면 다시 살 거예요. 제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로
추세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마트 오늘 지우야 이 모양이 일봉의 이마트 모양하고 비슷하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총알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별로 없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했잖아. 상관없어. 나도 그랬고 이거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는 그 구간이 더 좋다. 왜? 위에 아직까지 눌려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좀 밀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팍 치고 올라간 다음에 눌림목 주는 구간에 비실비실하다가 양봉쓰면 따라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겁니다. 야, 지우야, 니들 진짜 대단하다. 일하면서 이거 펴놓고 하냐?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웬만하면 나중에 채팅방 초대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인적 네트워크도 만들고요. 뭐, 얍삽한 생각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지금 계세요. 저희 방에. 부동산,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운수, 그 다음에 게임 개발 등등등등 다양한 회계 이야기했죠. 다양한 분야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단단한 하나의 패밀리가 된다면 서로한테 힘들 때 서로 도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헤어도 계시구나.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거 바라는 건 아니지만 지식을 공유해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밝혀도 되는지 몰라도 아까 한동님 헤어 트리트먼트 이야기 했으니까 저분이 헤어 스타일리스트시거든요. 헤어샵하고 계시고 회원들이 탈모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맞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내가 이야기 못하는 거 그런 거 딱딱 알아서 이야기 잘 해줘야 돼. 내 정신이 없거든. 그분들 비하하는 말 아닙니다. 지금 막 머리가 오락가락해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원래 기억력 나쁜 편 아닌데 지금 하드웨어에 지금 CPU가 지금 점유율이 너무 많이 됐어요. 지금 한 8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려 그래요. 그래서 자 88 정도 오면 시그널대로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좀 낮춰. 너무 높였어. 아까는 라인이 그러니까 20틱 정도 내려놓고 이게 딱 자동으로 되면 좋은데 올라가는 건 안 쫓아갈게요. 야 승현아 니는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지? 유통업이라 해야 되냐? 물 좀 떠올게요.
아니, 상품권 계열로 있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물들어 갔던 사이에 타이밍 한번 지나갔네요. 근데, 아,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너무 고점이에요, 지금 이거. 그렇다고 여기를 보기도 좀 그렇긴 하고. 근데 제가 요새 채팅을 이렇게 좀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얼굴을 못 보고 했지만 대략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게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한동님은 저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많이 있을 것 같다니까 뭐 비교적 맞다고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승현이는 조금은 적극적이고 약간 남자적인 면도 좀 성격이 조금 쿨한 것도 있어 보이고 한동님은 저처럼 눈물도 좀 많고 정도 많고 좀 여리여리한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우는 재치 있게 막 말하는 것도 보면 탁탁한 거 보면 좀 막내? 지우야! 너 막내야? 참. 아니면 사회생활 아주 잘하는 그런 캐릭터. 하, 기다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아까 숨도 안 쉬는 거 봤지? 빡 올라갈 때숨못 쉬어. 그러니까. 이거 88 오면 한번 사볼 건데 일단은 야 막내 야내 진짜 잘 맞추지 않나? 어저께 네 회사에 있는 것도 내가 맞췄다 좀 놀랐으면 7번 어저께 네 회사에 있다는 거 맞췄으면 놀랐으면 7번 아, 7777 많이 놀랐지. 자두님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 자두님은 전형적인 어머니. 뭔가 하면 애들한테 좀더잘 챙겨주고 싶고 내가 조금 희생 내지는 노력하면 조금 더 노력하면 애들이 좀더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하는 전형적인 어머니의 그런 스타일일 것 같은데요. 또순이 기질도 좀 있을 것 같고 악바리 기질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새벽 3시 4시 밝힌 거안 쉬거든요. 낮에도 거의 시간만 되면 무조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 방송 켜져 있으면 그리고 질문하고 이런 거 보면 옛날하고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아직까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저하고 같이 한지 이대로 1년 가시라니까요. 오링 되지 말고 오링 되지 말고 잔잔히 조금씩 재미만 살살 봐야 되니까 한 달에 뭐 5만 원도 좋고 안 잃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아까 낮에도 진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꾸 이기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제가 자꾸 앞에 이거 한 번씩 끊는 줄 알아요? 맨 처음 할 때? 초반에 깨지고 시작하면 별로 기분 안 좋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2, 3만 원으로 뭐 2, 3만 원이라도 아, 뭐 어때? 이러면서 툭툭툭 끊고 나가는 게 선순환 되는 거거든요. 전 보러 갈게요. 속된 표현으로 어디서 복덩어리들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아. 좀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방송할 수 있죠. 누가 무료로 이렇게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하는 셈 아닙니까? 이래저래 다 합치면. 아, 제가 뭐라고요, 그죠? 근데 참, 이렇게 열정적인 분들 많이도 필요 없어요. 지금 계신 분들 정도만 계셔도 참, 아, 저는 힘내 살수 있다. 자, 말씀드리면서. 미수 주문 접수,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 알까리 할 때 대나라, 승현아. 이거 7만원이다. 작은 돈 아니다. 줄란가 안 줄란가 잘 모르겠지만 뭐 한번 톡 치고 팍 내려온다 그러니까 대놔야 돼. 가면 청산하지 안 된다. 대놔야 돼 이렇게. 더 치고 하면 또 늘리면 돼. 이 더 치고 하면 아까울까봐 그렇게 안 하거든. 걱정하지 마. 올라갔다 딱 내려오면 하면 돼.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딱 기다렸다가 하면 딱 거의 확률 진짜 높아. 나는 솔직히 내가 오랫동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 단점 제가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맞는 날이 좀 있어요. 그날 물량을 많이 실어가 10개 20개 실어가지고 박살이 납니다. 그것만 고치면 저는 크게 안 깨져요. 진짜입니다. 악발이 아니고 억울해서. 그렇죠. 그게 악발이죠. 일종의. 억울하잖아요. 알고는 깨져야지, 그죠? 자, 이제 달라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한 2분만 쉬겠습니다. 아휴, 참, 밑으로, 몇 시야, 지금? 야, 10시 반이면, 잠깐만. 이게, 지금 벌써 그게 나왔나? 아닐 텐데, 잠깐만요. 이게 뭔가 하면요, 오늘 그거 하는 날이거든요. 재고 발표한 날인데, 투자 정보, 경제 지표 발표 일정. 오늘 노는 날이라서 안 하나? 그런 것 같기도 하네. 4일 없네. 오늘 내일 할 모양인데.
내일 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오늘 미국에도 쉬는 바람에 내일 합니다. 성현 이런 거 잘 봐놔. 하루 이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다음날 딜레이 되는 경우 있어. 아침에, 아침이 아니라 수요일은 꼭 체크해야 돼. 이거 보이십니까? 개별 잡주들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여기 다 틀렸어요. 상방에 아까처럼 안 대놓거나 손절 안 걸어놨으면 여기 손절 딱 하고 빵 뛰어 올리거든요. 일단 와 이거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야 이거 위로? 위로? 야 이거 진짜 고민되는데 하나만 딱 들어갈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 걸고 20틱. 야 그 마이너스 되는데 20틱이면 낮춰 15틱으로 이거 띄우면 위로 더 크게 가요. 아 불안해 불안해. 끊어. 매도 주문 접수 야.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승현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자라면 팍 치고 가야 돼 위로. 근데 갈라다 삐리삐리 하잖아요. 그럼 끊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 게 나아요. 야 이래되면 진짜 애매하다. 야씨 결국은 가네.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순식간에 로스컷 당하겠다. 잘하면 픽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승부수입니다. 여기서 적당히 하고 끝낼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는 거니까 좀 애매해도 이거 믿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20일과 60일의 지지. 하, 이게 너무 흔들림이 있었는데 여기서 밀리가 내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데 잽싸게 끌어당겼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팍! 페이크면 위로 크게 가요. 한 번 더 죽이고 갈 가능성도 있고 깨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잘 보고 계시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냥 보시는 분 입장에서 좀 지루하시죠? 그래도 좀 도움되는 거 있을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진짜로 들어가고 진짜로 끊어내고 하는 거 보면 좀 더 생동감이 있죠? 어, 잘 보고 계시네. 자, 이렇게 타이밍 놓으면 조금 주저되는 게 이 앞전 상황을 잘 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흔들림 심하니까 좀 쫄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 시그널이 나왔지만 좀 쫄리는 거예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정도 듣고 계시네, 잘.
상당한 공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애들 제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10시 반이면 장난 아닙니다. 보셨죠? 좀 전에 여기서 야성현아 여기서 여기 인근 올라갈 것 같아서 한 10개약 탔다 생각해봐 어떻게 되는지. 그냥 끝장난다 끝장나. 10개약이면 600개 졌다. 600 이상 손절 바로 나간다 그냥. 요거 찍혀야 되는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되니까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야, 일단 제가 많이 피곤하니까 적당히 끊고 나올게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실전 매매 같으면 더 끌고 가겠죠. 근데 지금 시간 너무 많이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적당히 하겠습니다 그냥. 야, 안 돼.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흔드네. 야. 71의 손절이면 여기 도대체 손절이네. 사실 60까지 봐도 되는데 그러면 손절 라인을 지금 25이면 50개 지는 거잖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이거 깨지면 손실로 돌아서는데. 이거 20틱으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저점까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보고 매도 거는 겁니다. 그냥 삐리삐리해요. 밑으로 깨지면 심하게 깨집니다. 잘못하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1만 5천원 제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21만 215599. 자, 총 제가 400에서 올인되다 싶었으니까 600 추가해가지고 1000만원입니다 총.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29.12입니다. 자, 최대한 빨리 만회해 보도록 노력할 테고요. 자, 여러분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오늘도 또 같이 해주셨습니다. 잠깐만 끄고요. 그래서 분봉매매 트레이닝 이거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좀 도움 되신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죽어있는 차트가 아니라 실제로 막 움직일 때 긴장감 같이 약간 가지면서 어느 때 들어가느냐를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분봉매매 확실히 배워진다. 자, 이렇게 팍 깨지면 반등하다가도 스트레이트로 쫙 밀리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 캔들에서도 배웠죠. 원봉 제법 크잖아요. 근데 아래 꼬리는 뭐라고요? 지지였습니다. 여기 자꾸 아래 꼬리죠. 여기 지지권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잽싸게 들어올리고, 여기는 또 저항권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닥터케이 선거 놓은 게 비교적 매치가 되는 데가 많아요. 지지저항 그만큼 오랫동안 봤거든요. 이거 깨지잖아요. 이거 이런 게 감이 좀 오거든요. 물론 적당히 맞추려고 한 것도 있지만 감각적으로 자기가 세워놓은 테크닉을 오랫동안 시뮬레이션 내지는 실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감이 생겨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하나 하자면, 전매청에서 옛날에 아줌마들이 손으로 담배 딱 잡아가지고 20개 넣었다고 합니다. 그 아줌마들 담배를 딱 잡으면요, 거의 백발백중으로 20개가 잡힌답니다. 그리고 예전에 TV에서 뭐 놀라운 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원들이 돈 100만원 누가 잘 잡느냐, 이거 시합했는데 여직원들 있잖아요. 앞에 행원들 잡으면 100만원이에요 무조건. 저도 옛날 돈 좀 만질 때 딱 잡으면 거의 100만원에서 한두 장밖에 차이 안 났어요. 워낙 큰 돈을 만진 것도 아닌데 매일매일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자, 하물며 저도 그 정도 되는데 맨날 하루 종일 돈 만진 사람이 그게 감각이 손 딱 잡으면 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딱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감각이 좀 옵니다. 아, 이거 페이크일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그 감각대로, 시그널대로 이렇게 같이, 손이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손이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빨리 팍팍팍 움직일 때 손이 안 나가요, 잘. 그러나, 고민도 좀 되고, 아까처럼 약간 머뭇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트레이닝 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결코 그렇게 시간 아까운 시간은 아닐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7월 14일 토요일날 오후 3시에 공지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면,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하는 거하고 얼굴 직접 보면서 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더 하나라도 얻어가는 거 있을 거다. 그러면 결코 시간 아깝지 않도록 제가 준비 많이 할 테니까요, 많은 참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인들에게 추천도 좀 해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방송 보시는 분들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자, 내일 아침 시향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히 잘 주무세요.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